가주어서 추정되고 평가되어진다. 대디아가 뭐가 평가되냐면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 50세나 그 이상의 사람들이 쓰는데 대략 40%를 쓰는 거지. 뭐 소비자의 소비자 쓰는 돈에 40%를 쓰는 거죠. 그들은 사는데 대략 48%를 사죠. 럭셔리카의 48%를 사고 그들은 책임지는데 뭘 책임져? 대략 80% 럭셔리한 여행의 80%를 책임지죠. 차지하는 거지. 그들은 심지어 사는데 대략 25%의 모든 장난감을 사죠. 매년 있는데 얼마가 있어? 대략 그러니까 5,500만 달러에가 있죠. 그래서 네, 5,500만 명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죠. 나이가 몇 세인? 50세 이상인. 그렇죠? 미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케팅하거나 또는 뭐하는 머천다이징. 머천다이징이 뭐죠? 아, 머천다이징 보니? 소비를 촉진하는 상품화하는 프로그램이 흔히 대하는데 이 고객들을 어떻게 대해? 마치 모처럼 대. 그들이 더 늙은 것처럼 대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잘못된 믿음이 있죠. 근데 어떤 믿음? 나이 든 사람들 고객들이 모아야 되는 고정돼 있다는 믿음이죠. 어디에? 특정한 제품에. 그러니까 쓰던 것만 쓸 거라는 믿음이죠. 그리고 모아지 않을 거라는 믿음. 기꺼이 모아지 않을 거라는 새로운 제품을 대안의 제품을 시도해보지 않을 거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접속사 계속 나와서 이건 순서 문제나 접속사 문제로 내신 나오기 좋지. 그래? 네. 그래서 왜 광고가 새로운 제품의 광고가 향하여 져야만 하는 걸까? 어디에? 나이 든 고객들에게 사용하여 져야만 하는 걸까? 실제로 조사인데 500명의 사람에 대한 조사, 50세 이상인 사람의 쇼핑몰에서의 조사가 드러내기를 뭘 드러내냐면 대략 그들 중에 80%가 기꺼이 뭐 할 거라는 거야? 새로운 제품을 시도해 볼 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 준비를 시도해 볼 준비가 돼 이 사람들에게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치?